4세대 써마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은, 이제 제가 FLX를 쓴 지 한 1년이 넘었는데요. 써마지 CPT를 썼을 때보다 좀 더, 시간은 약간 단축이 됐고, 그 다음에, 열이 더 잘 오르고 결과가 더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써마지 CPT는 한 사람의 얼굴을 시술할 때 그 사람의 전 피부의 전기 저항을 맨 처음에 딱 1회만 측정을 했는데, 기계가 이번에는 매 샷마다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. 이게 의학기술의 전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증은 FLX가 조금 더 아프고요. 왜냐면은 열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술할 때 보면은 열이 더 잘 오릅니다. 열이 더 잘 오르고 더 이렇게 달궈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서마지를 할 경우는 눈꺼풀을, 아이서마지를 할 경우 윗눈꺼풀, 아랫눈꺼풀 합쳐서 450샷을 하고 시술 시간은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. 그 다음에 얼굴 전체는 보통 600샷 정도를 쓰고요. 이 경우 한 50분 가까이 걸리고, 만약에 목이랑 얼굴 전체를 해서 900샷을 한다. 그럴 경우에 60분에서 70분 사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. 저의 FLX 노하우는, 눈꺼풀이든지 얼굴 전체든지 간에 일단은 그 작은 구획을 나눠서 거기서,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, 너무 강하지 않은 에너지로 통증을 줄여가면서 중간 에너지로, 열을 올려줍니다. 센 불에 볶는 게 아니라 중간 불로 살살살살 이렇게 그 음식을 요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주게 되면은 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열을 올려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중간에 아플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은 뜨거운 거에 사실 대인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다리미에 대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정도 통증보다는 조금 약합니다. 근데 어쨌든 굉장히 뜨겁습니다. 그럴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윙 할 때 그 끝부분에 가서 아픈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는 있는데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하죠. 한번 그렇게 뜨거운 거를 느끼면은 그 다음 샷 할 때마다 또 뜨거울까 봐 계속 긴장을 하게 되죠. 그런데 한번 아파하면은 그 다음 샷부터는 에너지를 좀 줄여주면 되고 아니면은 너무 환자가 아파한다 그러면 다른 부위로 넘어가고 또는 그 부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아파하면은 약간 미끄러지듯이 살짝 팁을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면은 좀 덜 아픕니다. 근데 어쨌든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써마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 또는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술 직후에도 느낄 수 있고요. 얼굴이 좀 딱 당겨지는 느낌. 그 다음에 보통은 한 2,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얼굴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써마지를 해보면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유난히 이제 환자들이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원장님 얼굴이 좋아졌어요 막 이러는데 왜 그러지?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몇 달 전에 써마지를 한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. 시술 후 경과를 뭐 세분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시술 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얼굼이 좀 만져보면 쫀득쫀득해져 있고 그 다음에 좀 팽팽한 느낌을 줍니다.